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후에 긴 시간 세션 발표 주시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모니터랩에서 수랙 인텔리전스의 팀장을 맡고 있는 권세민입니다. 금일 제가 발표할 세션은 머레어 프로텍션 데모 AI A2P와 수랙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악성코드 방어 시험인데요. 실적으로 이제 방어를 직접 공격과 방어를 이 자리에서 해볼까 했었는데 약간 좀 시간 관계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동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대한 뭐 시험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로는 AI A2P와 스택 인텔리전스 이제 세션 제목이니까 간단히 언급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시나리오 1번 이제 2017년도에 핫한 랜섬웨어 시나리오 2번 리버스 쉘 3번 데이터 유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면 스랙 인텔리전스의 간단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랙 인텔리전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용어사전을 한번 이제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TTA에서는 조직의 정보, 자산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취약 요소, 과거 공격 등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에서는 2013년도에 이제 스랙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처음 설명할 때 증거 기반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증거에 대한 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봤는데 이제 위협에 대한 전후 사정 그리고 로그 그 외 기타 지표들을 통틀어서 증거 기반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스랙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모니터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URL의 카테고리 분류 시스템은 이제 실제로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도메인 리스트에 대해 이 적절한 카테고리,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면은 포탈, 11번가는 쇼핑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분류를 해놔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뭔 필요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용도는 첫 번째 제품에서 사용자 URL을 식별을 필요할 때 이 URL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디스플레이 해주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스랙 인텔리전스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신규 URL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 DB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없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악성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 분석을 수행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성 정보 공유 시스템입니다. 이제 세계 이제 여러 보안 벤더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악성 정보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위협 자체가 점점 한 개의 보안 벤더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함으로써 추가적인 2차, 3차의 피해를 막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수십 개의 벤더가 어플라이언스를 했고 어플라이언스 구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키사를 중심으로 한 시타스라는 위협정보 공유체계가 구축이 돼서 모니터랩도 그 시타스에 가입을 해서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성 URL 탐지 시스템인데요. 이제 악성 URL은 저희 모니터랩 보유한 악성 URL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매일 방문을 해서 이 악성 페이지가 아직까지도 악성인지 아니면 이 페이지가 아직 존재를 하는지 이런 유무를 판단하는 시스템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악성 정보 수집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유와는 좀 다르게 자신들이 가진 악성 정보를 웹상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피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피드 정보들을 끊임없이 수집해서 최대한 많은 퓨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성 파일 분석 시스템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저희 스랙 인텔리전스의 핵심이 되겠죠. 저희는 이제 수십 대의 다상머신이 24시간 365일 동작을 하면서 악성코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실제로 파일이나 URL들에 대해서 뭐 동적 분석부터 포함해서 백신 분석, 정적 분석 등을 수행을 하고요. 이 분석 시스템에서 이제 API들을 직접 추출을 해서 이 API들을 그룹화 시켜가지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성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이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시스템들에서 추출되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저장하고 그 연관성을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수치를 좀 적어봤는데요. 저희 스랙 인텔리전스에 연관된 수치들입니다. 40조 전,
저희 모니터링 보유 악성코드 보유 용량 40테라입니다. 수위 40테라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악성코드 분석 시스템이 24x36으로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출되는 의미 있는 정보들을 가공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억 건 의미 있는 URL 보유 양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URL이라고 하면 실제 살아있는 사이트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1억 건은 저희가 최소 만건으로 잡은 거지, 사실 1억 건 이상이 보유하고 있고, 최소한 1억 건의 선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수치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3천만 건, 저희 모니터랩의 이제 TI가, 쓰레 인텔리전스가 하루 평균 외부에 있는 URL을 방문하는 카운트고요. 이렇게 방문하는 이유는 사실상 하루에도 수천 건씩 도메인이라는 게 없어지고 생성되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URL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문을 해서 그 리스트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만 건.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워렌스 시밀러 프로파일 데이터인데요. 악성 파일을 분석해서 추출된 이런 API 리스트들을 그룹핑 시켜가지고 저희 2차 분석, 추가 분석에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부분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제품 소개 때 들으셨겠지만 저희 ATP 제품입니다. 이제 ATP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유명한 그런 솔루션으로 분류되고 있죠. 같은 회사는 이제 보안자의 표준 계층에 해당되는 모든 통신을 검사하여 평판 분석, 실행 분석 및 프로토콜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할 수 없는 지능형 위협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IDC에서는 시그니처리스 기술을 통한 악의적인 행위 탐지와 본래 CNC 통신 탐지를 위한 트래픽 분석 솔루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랩의 이제 ATP 제품은 두 대의 시스템을 구성이 되고요. 하나는 이제 MPS와 MAS 이렇게 두 가지의 책을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MPS는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고 그 부분 파일을 추출한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MAS는 이제 파일만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MAS는 거의 동적 분석 시스템이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 MPS는 MPS, MAS, 저희 ATP 제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레 인텔리전스와 통신을 하며 언제나 최신의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랜섬웨어입니다. 악성 스크립트 삽입을 통한 랜섬웨어 유포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랜섬웨어의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몸값,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협성어죠. 네, 사용자의 PC에 침투해서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고요. 이러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커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악성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도 목표화를 수행해도 100% 목표화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랜섬웨어를 첫 번째 시나리오로 잡은 이유는 2017년도가 정말 랜섬웨어의 한 해였거든요. 이제 실제로 표시된 것만 해도 15건, 이 변종까지 포함하면 거의 600건, 700건 이상의 랜섬웨어가 상반기만 해도 분석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변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첫 번째 이럴 때는 저희 비너스 락커라고 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유포했다고 추정되는 그런 랜섬웨어가 있었는데, 이 랜섬웨어는 친절하게 한 줄로 공지사항을 띄워주더라고요. 당신은 왜 감염됐으며 어떤 방식으로 감염됐으니 1비트코인을 내놔라. 되게 친절하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북한이 유포를 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다크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그런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트럼프 다크라는 또 랜섬웨어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은 화면에 정말 크게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네, 그래서 좀 괴롭죠. 세 번째로 이제 세이지라는 랜섬웨어가 있었는데, 이 세이지 랜섬웨어는 좀 다국어예요. 총 21개의 다국어 멀티 랭귀지를 지원해가지고 그런 다 한글을 뭐 한국이면 한글로 볼 수 있게, 영어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또 친절하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랜섬웨어고요. 엘레베스 되게 유명하죠. 올해 상반기에 사실 워너크라이가 없었다면 가장 핫한 그런 랜섬웨어였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인터넷 나야나가 감염이 돼가지고
총 13억 원을 지불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서 복호화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랜섬웨어 해커들이 랜섬웨어 돈이 된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워너 크립터 또 워너 카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됐었죠. 워너 크라이는 이제 NSA에서 개발한 자기들이 직접 작성한 이터널 블루라는 익스플로이트 킷을 사용해가지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윈도우에 존재하는 SMB 취약점을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을 하고요. 이 워너크라이가 되게 무서웠던 점은 한 대의 PC가 감염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SMB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대상 시스템들도 함께 감염이 되는 원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여파가 심했었죠. 워너크라이는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SMB 취약점 공지가 되고 방어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80% 이상은 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랜섬웨어입니다. 네, 저희는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격 3건의 시나리오에 사용한 취약점은 CVE-2016-0189 취약점이고요. 이 부분도 실제로 2016년도에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표되면서 굉장한 여파가 있었죠. 브라우저 스크립팅 엔진 메모리 손상 취약점을 사용하고요. 이 브라우저라고 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19 버전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브라우저 스크립팅 엔진이란 게 이제 저희가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 내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든가 VB 스크립트들을 해석하는 그런 브라우저에 달린 추가 모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격에 사용된 거는 VB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비정상 어레이 배열 접근을 통해 메모리를 강제로 조작을 하게 되죠.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들은 자체적으로 세이프 모드라는 모드를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세이프 모드가 뭐냐?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웹페이지 접속을 했을 때 경고가 뜨죠. 안전하지 않은 스크립트가 로드되었습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원래대로라면 세이프 얼로 함수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이 메모리 조작을 통해서 unsafe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모든 보안 정책을 무시해버리는 일명 갑모드라고 불리는 그런 모드로 진입해서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safe 모드가 우회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경고창도 뜨지도 않고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자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여기는 네, 공격 코드를 좀 추출해서 넣어놨고요. 해커는 빅팀 웹 서버에 악성 링크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웹 서버에 접근을 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 그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웹 서버에서는 그 악성 스크립트가 다운로드가 되고 결국에 암호화가 돼서 PC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해커에게 돈을 주고 복호화 키를 사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간단히 한번 시험 동영상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동영상이 좀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가 중간에 멈추면서 뭐 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을 어떻게 주세요? 잠깐만 멈춰주시면. 네, 지금 이제 왼쪽이 저희 어태커의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빅팀입니다. 우리 많이 보신 그런 사이트죠. 모니터라는 홈페이지, 더미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그 내부에다가 악성 스크립트를 한번 실어봤습니다. 지금 코드가 안 보이겠지만 악성 링크가 여기 삽입이 되어 있고요. 저 악성 링크는 그 HTML에서 A 태그, 그냥 링크 태그를 통해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저 SSL 버튼 클릭했을 때 이 링크로 이동이 되게 되어있고요. 네, 화질이 안 좋네요. 이게 실제로 아까 그 취약점에 대한 공격 코드고 이 내부에 보시면은 외부로부터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코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흰 화면이 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성 코드를 접속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흰 라면을 일부러 띄워놨고요. 뭐 리다렉션이나 리로드 함수를 써가지고 원래 페이지로 다시 보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런 티도 안 나고 사용자도 감염이 된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여기 프로세스가 잠깐 떴다가 사라지고 떴다가 없어지면서 무슨 파일이 생겼죠. 랜섬웨어를 꼭 이렇게 공지사항이라는 이런 파일들을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된 랜섬웨어는 주로 미디어 파일과 사진 파일들을 암호화를 시킵니다.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는 열심히 암호화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동영상 파일인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랜섬웨어 감염이 되자 다 확장자가 바뀌면서 사용을 못하는 암호화가 돼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간단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랜섬웨어 감염이 되는데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적용시켰을 때 저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그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어 영상 켜주세요. 네, 똑같이 이제 저희 제품 UI 측면하시죠? 이제 저희 ATP 시제 제품 UI이고요. 공격 방식은 동일합니다. 악성과 사용된 링크를 클릭을 할 거고 네, 확인 되죠? 동일하게 희단명이 떴고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악성 링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웹 필터라고 하는 이 필터 기능에 의해서 악성이 정적 분석을 통해 악성을 판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독점 분석을 원하는 겁니까? 그냥 허용 상태로 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제품에서 먼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상에서는 빈 파일에 넘어왔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요. 제품에서는 이제 열심히 분석을 수행하죠. 동적 분석 머신에 올라가서 열심히 API를 추출을 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분석을 하고 하게 됩니다. 조금만 떠주세요. 이제 분석이 끝나면은 네, 지금 분석이 끝나서 이제 악성으로 판명이 났고요. 이제 이 왜 악성인지에 대해서 좀 멈춰 주시면 여기 실제로 이제 샌드박스 결과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API 분석을 통해 이 함수 이 파일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맨 위에는 악성 파일에 많이 사용되는 API입니다. 두 번째는 레지스트리에 접근을 해서 몇 건의 레지스트리를 변경하는 행위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드디스크에 몇 개의 파일을 생성하고 하는 행위를 수행을 합니다. 네 번째에는 이상 트래픽, 정상적인 트래픽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이상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API 기반으로 다 왜 이 파일이 악성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해주세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느 IP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느 사용자가 다운받은 로그가 남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 대해서 쉽게 수행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아까 나왔던 파일들이 지금은 깔끔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통한 리버스 쉘 공격입니다. 이 리버스 쉘이라는 게 사실 해커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그런 공격이고요. 실제 해킹 대회에서도 80% 이상이 리버스 쉘 버전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경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라는 취약점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사실 메타스플로잇의 처음 나온 부분은 보안 문제를 식별하고 취약점을 완화하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안 평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된 툴인데요. 이제 기존 버전은 루비나 C로 이루어졌었고 최근 버전은 이제 루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용하는 그런 사용처는 이제 모의해킹이나 취약점 분석 등에 사용이 되는데, 이게 되게 슬프게도 모의해킹이 아닌 실제 해킹에 더 많이 사용되는 시점입니다. 메타스플로이트 이렇게 세 가지의 UI를 제공을 해주고요. 하나는 콘솔, 하나는 이제 GUI, 하나는 웹프레이머 기반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웹프레이머는 이제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이제 리버스 쉘 공격이라고 했는데, 이 리버스 쉘 공격이 뭘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노말 쉘이라고 칭하는 건 없는데, 좀 구분을 위해서 노말 쉘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타겟에 접근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쉘 동작 방식이죠. 근데 리버스 쉘은 사용자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역으로 사용자에게 접근을 해주죠.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윈도우 화면과 윈도우의 CMD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멀 쉘의 종류에는 윈도우 CMD, 윈도우 파워쉘, 그리고 리눅스에서 뭐 배쉬 쉘이라든가 컴쉘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리버스 쉘의 경우에는 저희 가장 흔한 게 NC, 넷캐시가 부르는 그런 NC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제공하는 메타필터라고 하는 그런 리버스 쉘이 존재합니다. 이제 리버스 쉘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상 저희가 언제나 회사만 봐도 회사에 들어갈 때 힘들지 나올 때는 쉽지 않아요. 회사에 출근하면 지문 찍고 아니면 카드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올 때는 버튼 한번 눌러서 나올 수가 있고 비슷합니다. 사용자가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보안 장비들이 존재를 하고 또한 열려있는 포트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리버스 쉘 타겟의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트래픽들은 제어를 안 하죠. 그래서 이 리버스 쉘 방식이 굉장히 권한도 막강하고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공격 시나리오인데요. 이번에 시나리오에서는 이메일을 사용해봤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이런 트리거라고 부르는데 이런 악성코드 감염의 트리거는 사실상 80% 90% 이상이 이메일 또는 웹에서 발생합니다. 웹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 포탈을 한번 감염시켜 놓으면 그 포탈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감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메일도 역시 굉장히 손쉽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1000명한테 보냈을 때 뭐 한 명만 감염이 돼 주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공격자는 빅템에게 악성 스크립트가 담긴 이메일을 전송을 합니다. 빅팀은 이 메일 내용을 보니까 자신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겠죠. 클릭을 해봤을 때 이제 악성코드가 내려받게 되고 그 순간 어태커 공격자에게 그 PC의 제어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커는 공격자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키로깅을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탈취한다거나 아니면 스크린 로고를 띄워서 좀 민감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간단히 동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로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리버스 쉘에는 언제나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만 띄워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포트가 열렸죠? 사사사 포트가 열렸고 잠깐 멈춰주시면 실제로 이제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모니터에 이어서 행사 초대장이네요. 얼마 전에 받았는데 메일이 또 왔습니다. 한번 클릭해볼만 하지 않으시겠어요? 실제로 이 사용자도 이제 모니터랩이란 회사와 연관이 있고 연계가 있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사이버원적 기법을 사용해서 공격을 수행하고 네, 어디 많이 보신 거죠? 실제로 이제 ATP가 출시되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아, 또 희남이 떴네요. 이렇게 이 순간 이제 악성코드 내려받아지게 되고 감염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감염은 이제 윈도우에 피치 어드민이라는 그런 어드민 권한을 가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툴을 사용을 하고요. 그 툴을 사용해서 외부에 있는 특허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습니다.
이펙터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실행이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리버스셀 접속이 되고 됩니다. 이러면 벌써 이제 사용자 PC는 감염이 돼서 해커에게 다 노출이 되는 상황이죠. 해커는 이렇게 권한을 획득해서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키 로깅을 시도를 해봅니다. 네, 실제로 지금 키 로깅을 걸어놨고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실제 사용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하겠죠. 좀 이따 여기 경고창 할 건데, 이 경고창 많이 보신 경고창이실 거예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 이거 떴을 때 무언가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나 저런 거 뜨신 건 한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사용자는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자신의 계정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그걸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로그인해도 전혀 사용자는 똑같죠. 평소랑 뭐 패스워드 틀렸다 나오게 되고,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모두 다 해커의 PC에게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쓰러기 명령어를 쳤을 때 계정, 패스워드, 탭키, 엔터키 이런 식으로 모든 키보드를 통한 행위가 다 로그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리버스셀 상황에서는 또 스크린샷을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샷이 저장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여기 아까 생성된 파일명이 보이고 이걸 클릭했을 때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로그인이 뭐 실패 페이지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상 뭐 병원에 자신의 기록을 조회를 해본다거나 은행 같은 데 로그인했을 때 그 정보가 그대로 해커에게 노출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자신의 정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리버스 쉘에 대해서 저희 제품이 어떤 식으로 탐지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CNC에 등록돼서 차단되기 때문에 그 공격자에게 그 쉘 권한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CNC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기 중으로 왔다는 거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까지 제 제품을 통해서 강화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실제
실제로 리버시의 접속은 이미 권한은 흔들을 한 상태에서 백도어를 심어놨고 자유롭게 해커가 언제나 저희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스 연결 후에 이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유추하는 상황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사용자는 쉘 권한을 가지고 있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 쉘 권한을 가지고 뭐 할까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을 뭐 클라우드도 한번 찾아보고 이동 시스템도 한번 검색해보고 이제 실제 로컬 PC를 봤더니 뭔가 좀 괜찮은 문서들이 보여요. 아, 이 문서를 한번 가져와 보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 공격자는 간단한 FTP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PC에 설치를 하고 이를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PC의 문서 파일들을 자신의 FTP 서버로 가져올 겁니다. 공격 방식은 동일하죠. 클릭했을 때 바로 리버스 쉘 권한을 가져오고요. 네, 실제로 이게 이제 사용자의 PC에 접속을 해서 그 자유롭게 그 사용자 PC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이죠. 이제는 사용자는 FTP로 파일을 추출하기 위해 프로세스라는 다운받았습니다, 웹에서. 이 프로세스는 이제 어쨌건 감시를 하는 그런 종류의 프로세스고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 2차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는 공격자의 FTP 서버고 지금은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네, 목표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생성됐었고 암블리시션 프로세스가 두 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파일은 실제 파일을 가져오는 부분을 계속 감시를 해서 검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실제 순식간에 이렇게 파일이 유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출되면 저희 매뉴얼이네요. 네. 이렇게 유출이 된 파일들은 이제 해커가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제품에서 어떤 식으로 방어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대로 드려주세요. 네, FTP 또한 데이터 유출은 사실상 저희 제품 ATP 활용 기능 중에 DLP를 사용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회사에는 내부에 맞는 뭐 그런 문서 관리들이 있을 거고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용 문서는 내부용이라고 명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DLP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에서 필터라는 정책을 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내부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필터를 설정해서 그 내부용의 단어가 포함된 모든 문서들은 다 외부로 유출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용자의 PC로부터 파일이 유출되는데 저희 MPS는 파일 내 메타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이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를 알아내서 거기에 맞는 파스워드 호출해서 파일 내 민감 정보를 분석한다든가 뭐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이 되겠죠. 그리고 또 파일 내 주요 정보로 저장한 그런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데이터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웹방화되고 뭐 다뤄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FTP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 프로토콜 열어보고 SFTP 등 다 이렇게 프로토콜을 파싱을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전송되는 파일을 다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DLP 정책을 적용해서 이런 문서 유출을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동일한 공격을 이제 FTP를 파일을 다운받고 스크립트를 생성하게 되고요. 네, 뭔가 파일도 생겼죠. 이렇게 생긴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파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제품에서 추출이 되면은 IP, 뭐 포트 정보, 사용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정책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다 차단 조치가 차단을 해서 외부로 데이터 유출을 막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파일이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내부에서 프로세스는 계속적으로 FTP를 통해서 파일 유출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떴는데 크기가 0바이트입니다. 실제로 파일 이름은 가져갔는데 전혀 데이터들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어봐도 다 빈 페이지만 출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DLP까지 해서 다 통합적으로 ATP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시나리오를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결론입니다. 이제 제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해킹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해킹은 언제나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겟팅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해킹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빠른 분석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모니터링에서는 이런 빠른 분석과 대응을 위해서 이제 스레 인텔리전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레 인텔리전스 중에서도 유사도 프로파일링을 사용해서 제로데이로 유출되는 신규로 나오는 악성 스크립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악성 코드 그룹에 속하는지 이렇게 초기 분석을 바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스레 인텔리전스의 필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꼭 벤더가 아니더라도 내부의 기업에 스레 인텔리전스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초기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없으면 절대 해킹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안 장비를 100대를 걸어놔도 내부에 불편한 사용자 한 명이 바이패스를 하게 된다면 그조차도 이제 보안홀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사용자들은 이런 보안 담당자들의 말에 협조해서 규칙을 지켜주고 해야만 결국에 모든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없으시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만 내려가겠습니다.